구리 동고릉에 왔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배달을 지내는 정자가 내부입니다. 제사 음식은 이와 같고, 수릉은 4월 셋째 주 일요일날 제향을 드리네요.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 수릉입니다. 수존 문조와 신정황후의 능입니다. 문종과 현덕황후가 있는 현릉입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향로와 어로가 거의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꺾여져 있네요. 정자각, 저쪽이 현덕왕후, 그리고 반종을 낳다 돌아가신 현덕왕후, 그리고 문종, 아버지 세종대왕을 도와 현민경은 상대를 도왔고, 오래 살았으면 세종대왕처럼 좋은 임금이 되었을 텐데 일찍 죽고, 그래서 결국 아들 반종도 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불운의 왕이죠. 이제 세조 이성계가 잠들어 있는 건원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원릉. 세조 이성계의 묘는 잔디가 짓지 않고 억새풀로 되어 있습니다. 삼은 고향에 억새풀로 해달라는 유언에 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건원릉 옆으로 지나서 다음에 가는 곳은 선조가 잠든 목릉입니다. 홍계토. 맨 왼쪽이 선조,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인왕후.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곳이 인목왕후입니다. 목릉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규모도 없네요. 선조, 의인왕후. 선조 때,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학자, 문신 무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저는 의문했는데, 했다면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다. 분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종과 효원왕후, 효정왕후가 있는 경릉입니다. 흥활문을 지나, 여기는 향로 어로가 다른 데보다 짧네요.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삼릉, 세 개의 묘가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비각을 한번 볼까요? 확실히 세도정치 시대라 그런지 삼릉은 별로 다른 곳에 비해 왕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역줄보는 태릉입니다. 경종의 첫 번째 부인 단위왕후 심씨의 묘입니다. 오늘 동구릉의 마지막 목적지인 숭릉, 현종과 명성왕후의 묘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숭릉입니다. 현종과 명성왕후. 강릉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이제 구리, 동구릉 9개의 릉을 모두 관람을 마쳤습니다. 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엄청 유명한 뭐 태조 이성계나 선조, 영조도 있고, 유명한 왕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역사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지입니다. 연꽃 있는 연못이죠. 와, 꽤 크네요. 황둥오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오리가. 하남 역사 박물관에 왔습니다. 미사리 유적.
봄날 인물이 보이는 거 아니야? 신감관 가는 길. 우와. 우와. 실감납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2층에